연하마틴 상원 의원이 지난 3화부터 6월까지 회기 보고를 위해 금요일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마틴 상원 의원은 지난 20일 오타와에서 있었던 6.25 60주년 국가기념일에 참석해 온타리오주 한인 커뮤니티와 캐나다인 참전 용사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말 for me personally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도 I would not exist today. So 또한 오타와 밴쿠버를 오가며 바쁜 일정을 마친 마틴 상원 의원은 다른 회기에 비해 짧았지만 의미 있는 전개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평통 런칭과 commemorative ceremony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제가 참석을 할 거예요. So even though it's been a very short session full of a lot of development and activity and for me personally I think I have a very clear I'll say conviction and sense of what we need to do in order to build from here. So 오늘은 특히 마틴 상원 의원은 캐나다의 정치가들과 지도자들이 한국과 캐나다의 견고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갖는 의미의 상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They're starting to really think about how important the Korea-Canada relation can be for West and East. So 그런 거 보면 정말 저는 한국-캐나다 relation이 going into the future i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lations for both of our countries. 그중에 제가 꼭 해야 될 일은 우리 1.5 이사들 이제 그 다음 세대 리더들을 꼭 키워야 된다는 거. 이제 제가 또 일하고 있는 beyond the Korean community 일이 이제 한 여성이로서 그리고 이민자로서 the Christian community. So 이런 constituency는 제가 다 자연스럽게 kind of 그 대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계속 있을 거니까. 마틴 상원 의원은 여름 하반기에 다시 한번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